저는 선택과 집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그런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아 배달도 하나 한번 해볼까? 왜냐면 거래처들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모르는 노하우들을 나도 익혀서 좀 도움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네. 도입을 해봤는데 배달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영역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용도 비용이고 이 배달은 오프라인 매장은 내가 카페를 잘 꾸미고 커피 사이즈를 보면 스타벅스 기준으로 뭐 톨 사이즈, 뭐 벤티 사이즈, 뭐 그란데 사이즈 네. 이렇게 표준화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우유 양도 이제 그 컵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네. 거고 거기 에스프레소 투입 양도 뭐 원샷이냐 뭐 투샷이냐 뭐 이 정도 차이일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이게 그 카페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네. 우유가 결정하는 거야? 아니면 에스프레소가 결정하는 거야? 좀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네. 각 매장마다 서빙하는 그 컵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유 양도 달라지듯이 커피의 양도 달라져요. 네. 단순히 원샷, 투샷이지만 네. 카페마다 투샷이 얼마큼 넣는지가 다 달라요. 아 같은 투샷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전혀 달라요. 네. 예를 들면 네. 김밥에 그 단무지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굵기가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아 그게 원샷이어서 원샷이 아니고 투샷이어서 네. 투샷이 아니에요. 어떤 매장은 네. 저희가 쓰는 투샷이 한 샷이고 어떤 매장은 한 샷이 뭐 반에 반샷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매장에 비해서는. 그것처럼 레시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배합에 따라서 손님이 느끼는 맛도 다르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 막 무게를 재고 얼음 무게도 재고 우유 네. 무게도 재고 다 그렇게 재는 이유가 언제 와도 우리 매장에서의 그 커피 라떼 이거는 똑같이 균일하게 지키고 싶은 거죠. 스타벅스는 그 균일화 잘 돼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요즘에 뭐 커피를 만드는 레시피인 거잖아요. 그쵸. 카페의 레시피라고 볼 수 네. 있는 건데 그럼 이 레시피가 이제 카페마다 다를 거고 네. 프랜차이즈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거나 이, 뭐 특히 뭐 대형 프랜차이즈의 뭐 레시피 같은 경우에 이미 공개가 됐거나 네. 내지는 커피업계 사람들은 그들끼리 이제 갖고 있는 네트워크 사이에서는 그 레시피들이 공개가 되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공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아닌 게 네. 이제 원두도 어떤 용량을 똑같이 담는다고 하지만 네. 또 그 원두 안의 배합은 모르거든요. 그 에스프레소 액의 원두 비율을 모른다. 그렇죠. 맛의 차이가 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커피라는 게 정말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 책에서 써주신 잘 되는 카페 레시피를 내가 100% 이제 알게 됐어. 이러면은 이걸 알아도 소용없는 거네요, 사실은. 소용없죠. 제가 최근에 네. 책에는 쓰진 않았지만 네. 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크림이 들어간 라떼 메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메뉴로 뭐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할 정도로 와. 되게 잘 뜯다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얼마나 설깃해요. 네. 근데 그 음식 그 메뉴의 그 뭐냐 레시피를 똑같이 저에게 그 직원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똑같이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주문을 안 해. 사람들이 저희 매장에서는. 그런 거죠. 네, 어느 매장에서는 그게 없어서 못 파는데 네. 어떤 매장에서는 찾지 않고 그냥 아메리카노 라떼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은 레시피만 가져온다고 해서 뭐 전국에 다 그걸 쓰는 메뉴들이 다 맛집이 되고 다 집 한 채씩 올린다 그러면 네. 모르겠는데 그게 네. 아니잖아요. 그거에 따른 또 스토리도 있고 네, 관광지에 또 느낌이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이 돼야 또 아 되는 거구나. 네. 이게 심지어 뭐 그 커피 원두의 비율과 다르면서 똑같은 맛을 구현해도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럼요. 지금 그 크림 올라간 라떼는 팔고 계신가요? 저는 그건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좀 변형해서 네. 그냥 계절에 그냥 크림 들어갈 때 참고합니다. 네.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저에게 맞게. 아 좀 개선을 시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에 뭐 뉴스 보면은 배달 앱들의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 뭐 배민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아니다 배달은 그래도 매출에 많은 비중 차지하고 꼭 해야 된다라는 분도 있는데 배달 시장에 대한 생각도 궁금해요. 네. 카페를 내가 한다 그럼 이 배달은 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저는 선택과 집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그런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아 배달도 하나 한번 해볼까? 왜냐면 거래처들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모르는 노하우들을 나도 익혀서 좀 도움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네. 도입을 해봤는데 배달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영역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용도 비용이고 이 배달은 오프라인 매장은 내가 카페를 잘 꾸미고 잘 보이는 곳에 있으면
손님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배달은 어플 안에서의 내 매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배달 어플을 봤을 때 위에 올라와 있어야 유리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그걸 위로 올리기 위한 비용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는 가게세도 내지 뭐도 하지 뭐도 하는데 또 배달을 위해서 또 그만한 임대료만큼이나 비용을 지불하면서 해야 된다고? 라는 거에선 저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배달을 시키는 그 시간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바쁠 때가 많아요. 아. 저희도 뭐 생뚱맞은 시간에 커피를 먹는 게 아니라 네. 밥 먹고 먹고 밥 먹기 네. 전에 먹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배달과 오프라인 매장이 바쁠 때 이게 다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소화해낼 인력과 비용이 내가 받쳐주느냐. 아, 그거 그렇게 하려면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 거죠. 막 이 배달에 내에서 일종의 이제 온라인 임대료를 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라고 생각하고 네라고 하지만 네. 그게 뭐 그렇게 비용을 내자마자 오프라인 매장처럼 매출이 팍팍팍 나오면 감당하고 하겠죠. 근데 이제 돈을 계속 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알려주기 위해서. 네. 리뷰도 쌓아야 되고. 그러려면 웬만한 사람 아니면 그리고 웬만한 각오 아니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안 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네. 그래도 매출이 또 감소할 거 아니에요? 매출은 감소하는데 네. 오히려 그거에 대한 역량을 오프라인 매장에다 쏟는 거죠. 아... 네. 물론 그만큼 비용을 막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거에 반의 반 정도만 투자해도 오프라인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지면 그만한 효과는 일어나니까 똑같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판단이네요. 그러니까 배달앱에 했을 경우에 배달의 주문이 증가해서 매출이 증가할지 몰라도 그에 맞춰 노동력이 증가하는 건데 그쵸. 근데 그 비용을 여러 가지 내는 걸 생각하면은 네. 너무 조금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바엔 그거 포기하고 내 노동력 좀 아끼고 네. 오히려 오프라인 집중하겠다. 그쵸, 그쵸.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럼 추세는 어때요? 대부분 카페들이 배달 앱을 안 하는 추세인가 아니면은 더 하려는 추세인가 어때요? 배달을 병행하는 데도 많아진 것 같고요. 의무적으로 배달하는 데도 프랜차이즈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개인숍들은 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최근에 제 거래처 같은 경우는 네. 오프라인 매장이 한 60평 정도 되는데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매출이 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 임대료는 몇백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올릴까 했는데 그분이 같이 인수할 때 옆에 분식점을 같이 인수했는데 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저희 이번 달부터 배달을 하려고요. 근데 그렇게 큰 평수에서 배달까지 한다고 될까 생각했는데 뭐 배달팁 같은 경우는 거의 받지 않는 수준으로 굉장히 낮춰서 남편분이 배달하시고 네. 직접 일반 카페에서 김밥하고 커피를 같이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냄새가 섞이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는 공간도 독립되어져 있으면서 배달 앱 안에서는 같이 팔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매장들 같은 경우는 배달하는 데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배달만 하는 데들 보면 네. 조금 외곽으로 나와 있어서 임대료를 많이 낮춘 다음에 그리고 좀 편안하게 냄새가 섞여도 네. 괜찮은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와플이나 어떤 걸 편하게 만들어도 손님도 이해하고 자신도 괜찮은 편안한 가게를 만들어 놓고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오히려 배달에 완전 집중하는 거죠. 네. 그 뭐 베이커리 같은 거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프랜차이즈도 요즘 보면 좀 디저트에 많이 신경 쓴 추세더라고요. 네. 특히 인스타에서 유명한 카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거기에 특정한 뭐 커피를 광고하는 게 아니고 그 빵들을 막 네. 광고하는 게 많더라고요. 네. 이 카페에서의 베이커리 운영 내지는 그 디저트 판매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카페를 하면서 개인 카페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누가? 커피 외에 매출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나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 자신만만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도 그 부분은 완전히 저는 깨끗하게 좀 포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더 캐릭터 있게 나갈 수 있고 선택과 집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공략할 수 있는 비용적인 면이나 실력이 있고 인원이 있다고 한다면 네. 같이 가는 게 맞죠. 왜냐면 그만큼 시너지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완전 커피 쪽이나 어떤 특색 있는 음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네. 더 낫다고 봅니다. 그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베이커리 욕심내는 거는 그 빵 부분에서 많이 남기 때문인가요? 남긴 남죠. 남긴 남죠. 이윤의 폭이 커피에서 많은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베이커리로서 많이 남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네.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아, 빵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상상해로 제가 초반에 한 4년 차 때, 3년 차 때 네. 제빵하는 친구하고 같이 한 조그마한 공간을 내주고 네. 빵을 만들어줘. 나 커피 만들게.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인건비를 다 벌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혼자서 하려면 진짜 새벽같이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어느 정도 양이 되는데 네. 그것도 그걸 다 팔아야지 그쵸.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작가님은 디저트를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예 안 해요. 그럼 올리 커피, 음료만? 네, 올리 커피하고 음료. 그래서 저는 알아보는 매장들도 제 개인적으로도 네. 그렇고 그런 이제 디저트나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하는 매장이 아닌 절대 다수로 음료 위주로의 시장인 입지들만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어설프게 커피 음료 메뉴가 잘 안 나오는데 베이커리도 같이 하겠다고 하면 네. 오히려 이거는 한 곳에 오는 적도 막아내기가 힘든데 난 다 막아낼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베이커리 하면 네. 기본적으로 또 매장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매장도 공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에 따른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도 더 필요합니다. 만들 동안에는 그쵸. 주문도 받아야 되고 네, 그렇죠. 그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기본기 네. 이 기본기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첫 번째 기본기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반복되긴 하는데 장사라고 했잖아요. 네. 카페도 장사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 보면 다들 굉장히 많이 배우러 다녀요. 제 요식업 하시는 분들 보면 주기적으로 아시는 분들끼리 모여서든 혼자서든 지방으로 몇 밤 며칠씩 출장 가시면서 밥 이렇게 메뉴들 드셔보시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자기 것도 잘하고 있는데도 다른 시장 트렌드도 그리고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배우러 다니시는 거겠죠. 저도 그렇고 아 카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계속 배워야 돼요. 제가 카페 하면서 난감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사장님 와서 한번 세팅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기계들을 이제 맞춰달라는 거죠. 최적의 맛이 나도록 네. 전 이해하죠. 너무나도 이해하는데 기계는 이번에 세팅했으면 한 반나절 지나면 또 틀어져요. 기계라는 게 틀어지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약간씩 이렇게 많이 쓴 만큼 컴퓨터도 최고 사양을 들여놔도 내가 별거 안 해도 계속 느려지잖아요. 네네네. 네. 그게 그것처럼 카페도 어떠한 세팅 고정 세팅이 없어요. 그걸 계속 닦아줘야 되고 조여줘야 되고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한번 세팅해달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이 커피 내 매장에서는 이 애들이 어떻게 세팅되는지를 잘 배워야 되는데 한번 세팅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에 틀어졌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냐. 자기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건 어떻게 극복하지?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배우는 자세가 없으시면 한 번에 돈 내서 해결하려고 하시고 한 번에 뭔가를 통해서 쫙 해결되길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